카페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활용 마음껏 즐겨주세요. 여러분 사실 올해로 이제 제가 혼자 미성년자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하고 열심히 할 예서를 위한 언니들의 놀아줌이라고 할까요? 1일 포인트 강사 휴닝 바이에입니다. 시작! 예서야 춤춰! 나는 모든 동작을 춤으로 만들지! 뒷발려서 못하겠어요. 퇴근! 자, 혼자 어땠어요? 저의 강사. 기회가 깃발려서 좋았어요. 아이가 깃발리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재밌게 보내셨다니 너무 기쁘네요. 맞아요. 그래서 잘 쪘어. 저 간식 먹을 거예요. 아, 나도. 언니, 언니, 여기 세 개. 간식 세 개? 잠시만. 우리 합치자. 내 것도 네. 넣었어? 별 하나 있고, 별 두 개, 세 개. 와, 우리 진짜 별 부자다, 별 부자들. 별 하나. 네? 12? 13? 없어 설마? 14? 하나 부족해? 하나 부족해? 만들어줄게. 있어 있어 있어. 하나 부족해? 예서야 하나 부족해? 15! 됐다. 아기별 15개. 자 예서 간식 두 개 골라. 맛있는 거 짱 많을. 셋, 넷, 다섯. 하나 부족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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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한번 잘하게 해줘. 진짜 잘 만들었거든. 어, 이거 대박이다. 어, 진짜 이쁘다. 어, 진짜 이뻐. 나 하늘에서 별 따왔다니까. 빛나, 빛나. 어. 예! 좋았어. 이거는 이따가를 위해서. 다음 뭐야? 우리 다음 타로. 타로. 제가 이번에 한 사람을 위해 고른 거예요. 뭔데? 누군데? 나를 저는 위해. 유진 언니가 타로 안다고 계속 들었어요. 언니 그럼 타로 좀 봐줘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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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아! 나 오케이. 두 번째만 해. 두 번째만 해. 사실 이걸 한 이유가 그냥 유진 언니가 상담해주는 걸 듣고 싶어가지고. 와. 고민 있어! 고민 있어! 그래서 아, 우리만의 고민 있다! 알았어. 아니 어떻게든 놀리려고 드릉드릉 아주 그냥 진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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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킹만 어? 어딨지? 성카드 어딨지? 이거예요? 아! 타로카드에서 큰 건 줄 알았네. 엄마, 오! 뭐야, 책이 있네. 그러면은. 아니, 유진의 타로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타로 마스터 물음표 유진에게 질문이 한 개씩 가능합니다. 어! 더 해보고 싶어요, 언니. 어, 그래. 그럼 팀 언니, 팀 언니부터. 고민 많죠? 고민이 많대. 오, 약간 조금 느낌 있어. 있어 보이지? 오! 7장 하나 아 7 아 처음이에요. 그냥 뭔가 저만 보이지 않아? 자 일단 해외에서 오셨나요? 맞습니다. 오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었을 거야, 과거에. 맞지? 그리고 되게 성격 자체는 정의로운 사람. 어, 맞아. 언니 정의로워. 이거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야. 힘든 일들은 많지만 잘 나간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짝짝짝짝! 좋은 말 하나 주시네. 그냥 막 할게. 네. 아, 막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저도 올해를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 일단 고집이 있다고 나오는. 어, 고집. 진짜 세지. 맞는 말이다. 조금 있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조금 있어. 독립적이야. 오, 맞아. 독립적이야. 맞아. 와, 이거 너무 잘 맞아. 신기한데?
좋은 거 나오다가 나한테만 이래? 그런데 예서가 똑똑해서 교육적인 것들을 하면 요즘 작곡 공부하고 싶잖아요. 아, 그래요? 작곡 공부? 네. 언니는 어떻게 하세요? 알죠, 알죠. 공부랑 같이 하면 나중에 꿈을 펼칠 수 있다라고. 오~ 설명 좀 잘했어요, 이번. 야, 나 이제 공부할 거야. 어, 좋아. 네, 언니 나도 공부해야 되니까 같이 합시다. 맞아, 공부해야 돼. 뭘 공부하라는 거야? 어, 맞다. 야, 다음 시간. 벌써, 벌써. 내 차례야. 다음 맞네. 다음 맞네. 다음 막내. 여러분, 다음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탐날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택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거워. 무거워? 진짜 무거워. 장기자랑. 무거울 게 있나, 장기자랑? 뭔데, 가벼운데? 가벼운데? 누가 봐도 가벼운데, 지금? 이만큼 힘 준비했는데. 뭐야? 나 진짜 없어. 짜라란! 어? 야! 아. 댄스에 미친 케플러를 위한 댄싱 타임! 용서 깔아줄 테니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보시죠. 엄청난 상품 준비되어 있음! 하면 순서를 정해볼게요. 어, 이렇게 했어, 눈치게 위! 2, 3, 4, 어? 6, 7, 8. 처음이야, 이게! 예사야, 왜 안 해? 안 하지. 9까지 있는 거 아니었어요? 피해 먼저, 피해 먼저. 진짜 유치해. 이게 먼저. 이게 먼저.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야? 나가서 엉덩이를 흔들어도 되고 휴발을 사용해도 되고. 휴발을 사용해? 휴발은 연기해라. 설마 이게 무대예요? 할게요. 부담스러워. 어? 댄스 방키. 어, 춤출 때 딱 좋네. 야, 정구 조심해라, 정구 조심해. 살려줘. 재미없어, 이렇게. 아, 저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 와우!
입시고 네. 자신 있는 게 너무 압도적이지 않았나? 응. 너무 압도적이었어. 그치. 일단 무대 장악력, 그리고 아이돌력. 그리고 나 조금 감동 먹었잖아. 열심히 이렇게까지 쓴다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챌린지! 하리 피니까! 상품은 뭐야, 근데? 뭐야? 아? 별 하나. 여기. 아니, 농담이고, 농담이고. 아~ 바로 내 생활교육 계획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를 원하는 시간을 뺄 수 있는 우와 다섯 개 남았어요. 다섯 개 드릴 겁니다. 좋겠다. 면제권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지금? 아니요 뭐 언제든지 원할 때 얘기해 주시면 쓸 수 있습니다. 언니 그거를 보고 어려울 것 같으면 빼요. 오케이 빼시나요? 같이 하자.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같이 하고 싶어. 우리 빨리 꼼지락 타임을 해볼까? 좋아. 다음 막말 토론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아니다. 자기도 찍는 게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생각이 너무 커. 미안해. 무서운 걸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커였다. 아니 하나도 이해 못했잖아. 처음부터.